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부어지는 몇 장면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참된 종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영분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분별하는 법은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순식간적으로 하늘에 불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사역을 확증시켜 주시는 사역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시드로즈입니다. 시드로즈는 슈퍼내추럴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매우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이 영상은 부흥의 7파도의 뒷부분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앞부분에서 제시 그린의 부흥의 7파도에 대한 내용 후에 시드로즈가 목이 안 좋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엉덩이 뼈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7파도 영상에서 오직 이 장면에서만 성령의 불을 순식간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러므로써 시드로즈의 얼굴이 진지해지고 그 선포를 타고 성령의 불이 시청자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픈 사람에 대한 선포를 하면 성령께서 그 시공간을 초월해 시청자들에게 역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고질병을 치료받는다면 이보다 더 수치받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시드로즈의 사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그의 영상을 본 중에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사역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케빈 제다입니다. 이 영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실패를 아시고 성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그런 내용을 일부 캡처한 것입니다. 케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타락에서 지켜주고 우리들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이 말을 하고 있는 케빈 제다이에게 성령의 불이 순식간에 아주 강하게 내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옆에 있던 트레이시도 성령의 불을 감지해 그 뜨거움을 견디려고 으 하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케빈도 뜨거워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케빈을 매우 기뻐하시며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성령의 불로써 인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의 사역에서 매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서 이토록 강력하게 성령의 불이 역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쓰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종 제인 해몬입니다. 제인은 한국을 향해 주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한국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녀의 선포에 불을 부어주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말이 옳다고 한국을 향한 선포를 할때 순식간에 성령의 불로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그녀와 해설자,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퍼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참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고 주님은 착한 일과 마귀를 쫓아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그의 사역과 그의 말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써 응답하심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